114페이지. 자, 누구든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이를 현행범인 체포라 한다.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영장 없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역시 현행범인 체포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긴급 체포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행범인의 종류를 보게 되면 고현행범이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입니다. 자, 현행범이란 건 뭐야?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 준현행범이란 것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을 간주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신도장 있죠? 범인으로 호창되거나 범인으로 호창된다 해가지고 범행 중에 현행범을 보지는 않겠죠? 간주가 될 뿐이야. 그리고 신체 의복 또는 현재 증적 있는 거, 뭐 피가 묻어있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누구임의 물음에도 도망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때는 호신도장에 해당이 되면 뭐야? 준현행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행범의 요건을 보게 되면 명필비 해가지고 범죄범의 명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 범인 범죄의 뭐가 있어야 된다? 명백성. 체포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체포 당시 사정 기준하고. 자, 필요성은 당연히 뭐야? 체포의 필요성은 도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도인. 그리고 비례성 현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경미범죄 특징이 있는데 요때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야. 그렇죠? 주거 부정하지 않을 때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고.